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그 의뢰인들이 증여세 절세 전략이 뭐냐? 그럼 증여세 절세 전략의 기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종종 문의를 해서 과연 그러면 증여세를 전략을 하고 상속세를 전략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증여세를 어떤 프로세스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 주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증여를 하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증여세 전략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즉 증여세를 과세를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증여일이다. 오늘이 증여일이에요. 그럼 오늘이 증여일이면 이제 2년 전 오늘로부터 2년 전, 5년 전, 7년 전, 9년 전 이렇게 증여를 과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증여를 해왔다고 봐요. 그러면 증여일로부터 동일로부터, 그러니까 동일인이라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10년 이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이 순차적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가 다 이렇게 1번 증여가액, 2번 증여가액, 3번 증여가액, 4번 증여가액, 5번 9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증여세 과세 표준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럼 이 평가를 이때 증여를 했다면 이때 평가에, 7년 전에 증여했다면 7년 전 평가에, 5년이라고 하면 5년 전 그 당시 평가액으로 해서 증여 과세가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알면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10년 주기로 증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우리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분들 몇몇 분들 이렇게 계시면 이제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 10년 주기로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재산이 좀 많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50대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또 재산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40대부터 관리를 해드리고요. 대부분 60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합리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게 나중에 상속세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면 지분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부담을 분산을 시키죠. 이렇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서 증여세도 내고 이렇게 분산 증여를 통해서 그렇게 증여를 해야 나중에 상속이 개시됐을 때 과대한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또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관리 능력도 이렇게 배양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증여를 10년 내에 함으로 인해서 시가가 낮을 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시가가 낮을 때. 이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지만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이지만 이것도 10년 이내에 5천만 원도 받고 또 증여세 누진공제액 차감으로 이건 절세가 필연적으로 절세가 되죠. 예를 들어서 20억을 이제 현찰 20억이 있는데 20억을 이제 증여를 한다고 봐요. 20억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 20억을 1인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6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10년마다 그러면 10억씩 증여한다. 그랬을 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10억을 증여할 때는 2억 2,500이에요, 증여세가. 그럼 10억씩 두 번 증여한다. 그럼 세부담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20억을 증여한다고 그러면 6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년마다 10억씩 두 번 증여한다. 그러면 세금이 여기는 4억 5천으로 1억 7천 정도 증여세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10년마다 분산 증여를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전에 증여를 그 해놓고 증여를 했는데 10년이 경과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산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물론 뭐 재산이 있으신 분들 뭐 얘기지. 재산이 뭐 이렇게 없으신 분들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게 절세 방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자녀들에게 물론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이 되면 그것이 다 자녀들한테 다 물려가겠지만 물려주겠지만 그렇게 미리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합법적으로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 재원도 마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 전략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어른들께서 오시면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증여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건 뭐 탈법이지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하면서 증여를 하면서 일부 증여세는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하는 것이 크게 떳떳하고 또 세금을 정상적인 세금을 자꾸 내버릇해야 그것이 그 세부담이 없을 때보다도 세부담이 뭐 세부담을 든다고 많이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합법적이고 절세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의 세부담은 뭐 낮은 금액의 세부담을 자꾸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재산을 받는 사람도 세부담에 대한 그 자꾸 노하우도 생기고 또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간과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증여를 할 때는 일부 세부담은 그 감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절약이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뭐 하도록 뭐 권해 드리는데 대부분 의뢰인들은 제가 그 권해 드린 방법을 다 수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권해 드릴 때 또 수용을 하시면 저도 보람도 느끼고 또 그분들도 뭐 합법적으로 그 증여세 낼 거다 내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이 TV를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재산이 일정액 이상 되면 그 10년 주기로 해서 증여 전략을 세워서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이렇게 증여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하는 길이 되니까 이 점 각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